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1968년을 일컬어서 한국 포크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평론가들이 얘기해서 1998년에 한국 포크 30주년이라고 해서 그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일단 첫 번째가 한대수 씨가 미국에서 귀국했다. 네. 최초의 본격적인 포크싱어송라이터였으니까요. 그 외에도 뭐 윤영주, 송창식 이런 분들이 음악을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는 한대수 씨가 리사이틀이라고 해서 지금의 콘서트죠. 그걸 남산에 있는 어디선가 했다 그러는데 지금 예전에 서울예술대학교 거기 강당에서. 하지만 그때 모인 사람들은 얼마 안 됐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진 않았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그런 가수가 있는 것도 몰랐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겠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 언론 평론의 관점이랑 보통 사람들의 그런 관점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좀 감 잡으셨습니까? 그럼요. 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네, 이영미 선생 모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항상 뭔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새로운 경향이에요. 네, 네. 근데 새로운 경향 말고 왜 문화에서도 그렇게 있죠. 잔존 문화라고 흔히 이제 문화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옛날부터 남아 가지고 밑에 깔려 있었던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일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거죠. 네, 사라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잔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것에 주목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로 열려 있는 거니까 평론가들은 더하죠. 예. 평론가는 당대의 실천에 관여하는 사람이니까 미래에 무엇이 벌어지는가가 훨씬 중요하고 또 뒤에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옛날 거에서도. 예. 그러니까 더 옛날 올드 패션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혹은 중층적으로 여러 층이 존재하고 있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면 네. 결코 1960년대가 스탠다드 팝의 시대였다라고만 볼 수 없는 특히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스탠다드 팝에서 그 트로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트로트가 주류로 다시 복권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해에 걸쳐서 60년대 트로트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 나도 아는 노래인데. 그렇죠. 예. 다 아는 노래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기운이 온다고 하는 거는요. 여태까지 그거 안 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오면 그게 주류 경향이거든요. 대중예술에서는. 근데 1960년대 초반에는 손석구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 다 손석구를 따라 했었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이봉조가 뜨니까 다 이봉조 스타일의 것을 사람들이 따라 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1960년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이전에 스탠다드 팝을 불렀던 가수들이 다 트로트를 불러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건 올드 패션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난 옛날에 저런 노래 싫어했어. 저런 구린 유치한 노래를. 이런 네. 거를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난 어떤 데 보면은. 네. 이제 오늘 주로 그런 것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완전히 양풍에 가서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가수들이 어느 순간에 트로트를 멀쩡하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확인을 하실 거예요. 예. 자, 첫 가수는? 첫 가수는? 위키리입니다. 위키리 하면은 이거는 위팔군에서 스탠다드 팝을 불러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렇죠. 이름부터가 위키인데요. 네. 게다가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던 네 명의 남자 학사 가수가 있었어요. 예. 졸업한 예. 최희준. 예. 박형준. 박형준. 유주용. 유주용은 심지어 백인 혼혈이에요. 아. 네. 얼굴까지도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위키리예요. 본명 이한필이죠. 그렇죠. 예. 이 네 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넷이서 학사 가수 네 명에서 또 뭐 포클러버즈 이렇게 또 넷이서 무슨 중창단처럼 활동을 잠깐 하기도 하고 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 따로 또같이처럼 활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위키리 그러면은 뭐 키도 헌칠하게 크고 뭐 좀 그런 미남이었죠. 미남이고 네. 그런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이름부터가 그런 네. 아주 대표적인 스탠다드 팝 가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가면 트로트를 불러요. 오호. 자, 두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녁 한때 목장 풍경. 이건 뭐 제목부터가 이건 트로트일 리가 없어요. 그러게요. 예, 목장 이건 뭐 전혀. 근데 그 다음 들으실 노래는 눈물을 감추고. 사실 이 곡을 기억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키리 그렇습니까? 노래 중에서는. 예. 저녁 한때 목장 풍경 눈물을 감추고. 아, 이분이 저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 그 진행자였어요. 초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프라이보이 곽규석이 하다가 지금의 형태로 바뀔 때. 네. 그러니까 프라이보이 나와서? 곽규석이 하던 시절은 언제였었냐 하면요. 네. 그때는 전국 노래자랑을 뽑아서 가수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아, 예, 연말 장원까지 다 해가지고 가수가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는 예. 방식. 그거 말고 지금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송혜아 선생님이 예,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스타일을 할 때 진행자를 하셨던 분이 이분이죠. 맞습니다. 네. 예, 저는 그때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시절에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송혜 선생이 등장하신 다음에 예, 그것도 더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 그렇게 네. 그렇겠네요. 그럼요, 더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도 연세가 많은 분이 맡은 겁니다. 예, 저녁 한때 목장 풍경 그리고 눈물을 감추고 똑같은 가수입니다. 위키리. 끝없는 벌판 멀리 지평선에. 노을이 물들어오면 외로운 저 목동의 가슴 속에 아련한 그리움 솟네. 뭉게구름 저 변 눈물을 감추 눈물을 감추고 이슬비. 예, 정말 같은 가수가 맞긴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목소리로만 봐서는. 근데, 아, 노래 분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몇 년 되지도 않은 차이가 나는. 아, 저녁 한때 목장 풍경.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런 목장 풍경이 있었는지도. 없죠. 무슨 예. 오클라호마도 아니고, 뭐, 양떼를 몰고 언덕을 뭐 넘어온다고요? 그럼 기러기 떼가 난다고. 거기서 왜 또 기러기 떼가 날고 피리 소리는 왜 구슬프어야 되냐고요. 네. 그 일제강점기에도 목동이 나오기는 나와요, 노래에서. 아. 근데 그 목동이요, 꼴망태 목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가갖고 꼴 매기는 목동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 목동은 목동이니까. 맞네요. 그게 목동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목동하고 여기 나오는 이 목장에 있는 목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꼴망태 목동은 목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꼴 매기는 네. 거지. 데리고 가갖고 네.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이거는 뭐 양떼가 언덕을 넘어서 양떼가 그런 언덕이 양을 키우나? 우리나라에서. 글쎄, 양을 양껏 키우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좀 있긴 있었겠지만. 네. 네. 염소하고 양이 한동안 구별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저 어렸을 때는 네. 염소가 양인 줄 알았어요.
그 염소과에 네. 양도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네. 아, 그게 비슷한 종류예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생긴 거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염소에 네. 털을 이렇게 심어놓는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양도 이게 턱에 뭐 나요? 안 나죠? 잘 모르겠는데 이건 따져봐야 되겠어요. 예, 네. 이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저 60년대만 하더라도 양과 염소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염소젖을 양요라고 했어요. 아, 양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하얀색 염소 있잖아요. 젖자 먹는 거. 네네. 그걸 양요라고 부를 정도로 양과 염소가 잘 구별이 안 됐던 시절을 살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양을 그림이나 사진에서 그 외국 양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어, 염소가 아니네. 이런, 이거 있잖아요. 그랬군요. 예. 네, 근데 지금 눈물을 감추러 두 번째 들으신 노래는 이건 무슨 청춘을 돌려다 하고 너무 똑같은 노래죠. 그걸 좀 빠르게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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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게 지금, 아, 몇 년 차이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같은 가수가. 네. 예, 저녁 할 때 목장 풍경으로 한껏 그 오클라호마 스타일. 네. 왠지 그 저, 커버의 모자 쓰고. 그렇죠. 네. 웨스턴 나이즈된 그야말로 서부 할것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그, 유현상 씨가 헤비메탈 하다가 갑자기. 그, 맞아요. 여자여 나왔을 때. 맞아요. 그런 충격만큼이나 강해요. 네. 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시절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유현상 씨는 그 나이 차이가 좀 있,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트로트로 네. 바뀔 때는. 그러니까 네.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락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바뀐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게 젊었을 때 네. 몇 년 차이도 안 나는데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필름입니다. 트로트를 네. 요구하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또 한 명의 가수를 보자고요. 네. 우리가 지금 차중락을 트로트 가수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럼요. 차중락 그러면 낙엽 따라 가버렸건만. 게다가 키보이스. 그렇죠. 당시에 가장 그 뭐라 그러나요? 한국의 비틀즈라고 불렸었던 키보이스. 키보이스의 리드 보컬.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러 일단 뭐 불러봐야 되겠죠. 네.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66년 곡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원곡이죠. 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우구나. 호빵 먹고 싶어요. 예. 제 요걸 좀 패러디해서 호빵 네. 선전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하여튼 그 이 노래 원래 제목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은 Anything That's Part of You였죠. 네, 당신의 조각이라면 뭐든지. 으아! 아, 흔적이라도. 그러면서. 네. 예. 근데 한국말 가사도 좋아요. 그리고 예, 저 이 노래는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 원곡보다 네. 이 노래를 더 좋아해요 저는. 그 첫 시작에 네. 찬바람이 싸늘하게 할 때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상쾌한, 약간 이제 추운 날 들으면 좀 춥게 느껴지지만 네. 더울 때 들으면 그냥 상쾌하게 느껴지는 이런 반주.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게 첫 녹음된 것은 키보이스 반주였다 그래요. 지금 들으신 건 당연히 아닌데요. 네. 키보이스, 왜냐하면 키보이스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66년에는 네. 그 차중락의 첫 솔로 히트곡 인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솔로로 인기를 끄니까 결국은 키보이스는 제대로 활동을 못한 거죠. 예. 차중락은 64년에 키보이스 첫 멤버로 이 밴드의 얼굴이었어요. 리드 보컬이었으니까. 네. 키보이스가 그때 어떻게 구성되냐면 김홍탁. 김홍탁은 나중까지도 뭐 2000년대 가까이까지도 재즈 아카데미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그분이? 그건 모르겠고요. 재즈 아카데미를 처음 창립하셨죠. 그렇죠. 네. 계속 그걸 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70, 우리나라에서 예. 재즈 공부한다 그러면 나 재즈 아카데미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70년대 초엔 히식스, 히파이브를 이끌었던 네. 그런 당대 60년대는 그 기타 천재, 소년 천재 그런 대우를 받았었다고 예. 하죠. 리드 기타였어요. 그분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윤한기가 드럼. 네. 차도균하고 아. 차중락하고가 뭐 사촌 형제인가? 예, 예, 그렇다고 하죠. 예, 거기가 예. 베이스 기타. 아, 그 유은이 베이스였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옥성빈이 리듬 기타하고 키보드로 왔다 갔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그리고 차중락,
리드 보컬 이렇게 되어 있는 5인조 밴드였어요. 네. 64년에 첫 음반을 냈는데 그게 신중현이 이끌었던 에드워 음반보다 몇 달 앞섰다고 그러죠. 네. 이제 같은 연도로 나오는데 또 그 뒤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뒤져서 이게 앞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키보이스 음반에는 주로 다 외국 곡들만 나와 있었고요. 한국 곡은 한국 창작곡은 정든배 하나뿐이었습니다. 달 그림자의 네, 네, 바로 그거. 그거는 아무도 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락이에요. 정든배는 이거요. 네. 너 나간다. 바로 그 노래. 근데 이제 에드워의 음반에선 신진의 창작곡이 꽤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이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꽤 많은 곡에 창작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그렇게 엄청나게 히트한 음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빗속의 여인. 예, 차중락은 예. 이 당시로는 정말 솔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얼굴도 지금 보면 이 사람 잘생겼다고 생각하냐 할지 모르더라도 그 당시엔 되게 잘생긴 얼굴이었고요. 네. 믿음직한 잘생긴 얼굴. 게다가 근육남이에요. 미스터 코리아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한 분이었어요. 맞아요. 육체미 그때는 예, 육체미라고 했는데. 육체미라고 했었어요. 예. 이걸 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바디빌딩을 하셨던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사람으로는 근육이 좋은 남자였고요. 네. 고등학교가 경북고등학교 출신인가 하여튼 명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명문이네요. 예. 그리고 집안이 괜찮아요. 중산층에 뭐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엄마 아버지가 그런 중산층 집안의 아들인데 아마 대학은 연극영화과를 갔든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네. 노래까지 잘해요. 네. 모든 걸 다 갖췄어요. 하지만 그리고 근데 요절하셨어요. 네. 42년생인데 68년 11월에 급성 내막염으로 요절했습니다. 42년생이면은 폴 매카트니랑 같은 나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폴 매카트니가 헤이즈드 부를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1968년도에. 그렇죠. 26살. 아. 만 26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절한 오빠의 원조격이에요. 네? 아. 왜 그 수많은 오빠들이 요절을 하셨잖아요. 11월 달에. 그것도 11월 달에. 하필이면. 네. 그 네. 11월에 요절한 오빠들의 원조죠. 이 뒤에 배호 있죠. 뭐 누구 있죠. 쭉 김정호, 있잖아요. 김현식. 네네. 김광석 빼놓고는 다 11월에 가시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김정호는 네. 김정호 11월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현식은 11월이 맞습니다. 예, 김현식이 11월 맞아요. 그리고 예. 유재하도 11월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11월에 그 악몽이 있어요. 가요계에는. 네. 근데 이런 이 11월에 요절한 오빠의 원조격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오빠의 노래를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렇죠. 네. 차중락 사랑의 종말이란 노래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제목만 보고는 기억 안 나시더라도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 박경혜 씨 아닙니까? 박경혜. 박경혜? 네네. 아 박경혜가 다시 불렀나요? 네네네. 노래를? 아 그랬을 수도 있네요. 67년 곡입니다. 이성재 작사 이봉조 작곡의 노래입니다. 사랑해 정말.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잠옷 다릅니다. 예. 박경희 씨 버전하고 네, 그리고 다를 것 같네요. 저도 생각 네. 지금 더듬어 보니까 아 박경희 씨 버전이 있었구나 70년대에 이런 네네네. 생각이 나요. 네. 훨씬 더 소리가 성량이 워낙 좋은 분이잖아요. 성량이 좋고 그 고개사의 첫사랑 부르셨던 네네.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야리야리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좀 빵빵한 느낌으로 그렇게 불렀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잘생기고 네. 그 근육질 남자가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모성애를 자극하네요. 네. 네.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외로워. 외로워 못 살겠어. 내가 못 산다 이제. 네. 이봉조 작곡의 노래치고서는 정말 보기 드문 경쾌한 탱고곡이죠. 아 이봉조 선생 곡입니까? 네, 이봉조 곡이에요. 네. 게다가 가사도 직설적인 이렇게 정말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이렇게 노래하는 이 가사가 세상에. 정말 귀에 쏙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봉조도 초기에 그 왜 어깨 딱 힘주는 것 같은 맨발의 청춘 같은 분위기 이런 예. 거
다 뺐고요. 네. 그래서 능란하게 모든 것을 좀 요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어요. 예. 이 같은 이봉조 작곡집에 발표된 음반에 정훈이의 안개도 수록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지을 때니까 능란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대곡도 써보고 뭐 약간 야한 노래도 써보고 예, 예, 그럴 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최고였군요. 그런 시절이죠. 네. 예. 여기까지를 아무도 트로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사랑의 종말까지는. 네. 근데 그 다음 노래 보세요. 뭡니까? 차중락의 철없는 아내. 어, 철없는 아내. 네. 야,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중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설은 남남간에 너와 내가 만난 것은 가난해도 웃고 살자 마음 하나 믿었는데 얼마나 야, 철없는 아내. 네, 이 노래는 글쎄요. 뭐라 그러나 이 노래는 가요무대나 이런 데서는 잘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이 노래가 화제가 되거나 부르는 건 본 적이 있어요. 네, 아우 이거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 동기 같은가 동기 남자의 하나가 그냥 날 보면 계속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정말. 왜 그랬지? 네, 철없는 아내. 예. 네. 솔직히 철없는 아내가 얼마나 된다고. 예. 우리 글쎄요, 철없는 남편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예. 버리고 갔다 그 소리죠. 아, 그런 거군요. 예. 용서해 주마 돌아하다. 그게 핵심인 거죠. 용서해 주마 돌아하다. 철없는 아내야.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노래 레를 쓰고 있으니까 완벽한 단조 음계라고 할 순 없어요. 네. 근데 소울을 거의 쓰지 않아요. 쓰기는 쓰는데 조금밖에 안 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라시도미파에서 레는 라시도레미파라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렇게 가니까 약간 트로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뭐 트로트적인 선율이 이렇게 구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가사에서도 근데 용서해주마 돌아와다오 철없는 아내 이거 완전 심파투잖아요. 네. 심파 정말 심파삘이 딱 나는 그런 노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남자 가수들 지금 몇 개를 보면은 다 아, 이렇게 멀쩡하게 트로트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트로트로 딱 돌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60년대 후반에는 참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자 가수도 좀 그래요. 여자 그렇군요. 가수도. 예. 네. 정훈이 그럼 우린 안개 이런 거 생각나죠. 네. 혹은 나중에 노래로 꽃밭에서 네네. 그렇게 멋있는 노래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예, 예. 한 두 곡을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훈이의 좋아서 만났지요. 이거는 트로트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 다음 들으시는 꽃길은 이거는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좋아서 만났죠. 꽃길. 꽃길은 제가 알고 있는 그 꽃길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아서 만났죠부터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저도 잘 모르는 노래 같은데요. 우리는 서로가 좋아서 만났죠. 만나고 또 만나 정이 들었지요. 당신이 아니면 못 살 것 같기에. 아, 정훈이의 두 모습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네. 좋아서 만났죠랑 꽃길. 예. 어떻습니까? 트로트가 강세를 보였을 때. 네. 예. 꽃길, 이거 트로트냐? 싶은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정훈이가 너무 강해서. 아, 예, 정훈이의. 예, 정훈이의 느낌이 예. 너무 강해서, 아, 정훈이가 트로트?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음악으로 보자면 좋아서 만났지요는 완전히 다른 음악이잖아요. 그러게요. 좋아서 만났지요는 사실 이제 이쯤 되면은 이봉조라는 작곡가가 대작을 꿈꿀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4박자로 시작했다가 6박자로 갔다가 다시 스케일 큰 4박자로 갔다가 막 음폭 완전히 널렸다가 그냥 큰 굉장히 여러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대작이었어요. 스케일 큰 대작의 노래를 만들고 예, 있다면 하고 싶은 만큼 그렇죠. 하고 싶은 그러니까 악단들도 이렇게 장악을 하고 네. 레코드실에 가서도 네, 그리고 음반사에도 나 이런 노래 만들었는데 네. 아, 형님 하셔야죠. 뭐 이런 느낌. 이쯤 되면 이제 가요제 드림일 수 있는 노래인 네.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꽃길은
이건 완전히 도레미솔라 미미미미레미레도도 라라도도레미레도도 아주 전형적인 그 장조 음계 스타일의 네. 그런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은 가수가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연필 미키리 같은 경우가 목장 풍경 뭐 카우보이 같은 오클라호마 같은 분위기에다가 갑자기 청춘을 돌려다오 분위기로 확 분위기를 바꿔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눈물을 감추고 참 좋아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때가 돼버린 거죠.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트로트는 완전히 부활했고 그게 결코 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게 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예. 그 이쯤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느낌이 떠오르죠. 아, 이렇게 되면 트로트하고 스탠다드 팝이라고 하는 거에 경계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리고 사실 그 가장 중요한 변별력 중에 하나가 음계거든요. 네. 근데 장조는 이미 음계가 섞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란샤스에서 나이도 그랬고 단벌신사 뭐 대머리 총각 이런 것들이 다 트로트 장조 음계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네. 스탠다드 팝의 노래였거든요. 당시에는. 예, 예. 가장 트로트적인 것은 사실 라시도미파의 단조 음계인데요. 예. 이것이 1960년대 중반 후반 가면은 막 섞여요. 섞인다. 네. 예. 제가 이제 그때 단조 스탠다드 팝 얘기하면서도 사실 이게 이미 1950년대 혹은 40년대 말에 고향초 정도부터 이제 섞이기 예. 시작했다. 이제 스탠다드 팝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철없는 아내 같은 차중락 노래 들을 때도 레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분명히 뽕짝임에도 불구하고. 뽕짝인데. 예, 트로트임에도 네. 불구하고 레를 쓰고 5음계가 아니라 6음계 정도를 확실하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트로트야라고 생각하는 트로트 가수가 부른 대표곡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곡들을 따져보면 사실 별로 트로트적이지 않은 곡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트로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꾸로 예. 트로트 거꾸로? 같은데 트로트가 아닌 아니다. 스탠다드 팝이에 있다. 그러니까 예. 되게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미자가 불렀으면 남진이 불렀으면 혹은 리듬이 쿵짝거리면 다 트로트다라고 생각하나 음계를 따져보면 어머 이거 트로트가 아니었잖아. 이런 노래들이 꽤 있다는 거죠. 혹은 섞였구나라고 예, 하는 부분도 굉장히 뭐, 있습니다. 그냥 뭐 저 학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으로는 그냥 아, 뽕짝이네라고 하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시대는 뽕짝으로 느꼈다고 어떤 시대는 뽕짝으로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장윤정 같은 노래, 박현빈 노래 같은 거 60년대 갖다 놓으면 뽕짝 아니거든요. 60년대 초반이라면 50년대면 완전 양풍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봐도 뽕짝이잖아요. 트로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아니면 다른 예를 들 수 있는 노래가 어떻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섞이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노래. 네. 1970년 이미자 아씨. 이거 누구나 다 트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게요. 혹시 악보가 있거나 옆에 네. 아니면 개명창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선율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씨 듣습니다. 옛날의 이 길을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 드라마 생각나 참 좋아했었지라고 하는 분들은 꽤 사셨던 그런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 50대 한 중반쯤 예. 되신 분들이고요. 아 혹시 몰라요. 그 리메이크 아씨를 보셨으면 이은경 씨가 나왔다. 아 예, 이거 말고 예. 70년대 초반에 예. 김희준이라는 여배우가 나왔던 예. 예. 그 아씨를 기억 흑백화면을 기억하신다면 50대 중반 정도는 되셔야 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서울이나 이런 데는 몰라도 다른 데서 살면서 이걸 안다 그러면 이건 못 봐요. 왜냐하면 TBC 거였기 TBC, 때문에 그렇죠. 서울하고 부산밖에 못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네. 사셨던 분한테 선배한테 그랬어요. 형은 이거 못 봤지? 그랬어요. 청주에서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안테나 높이 올리면 밟을 수 있었어. 아, 좀 부자셨네요. 그래도.
그때는 TV 수상기 보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었던. 예. 그러니까 얼마나 흐린 화면으로 봤겠어요. 아, 네. 그 찌직거리는 양딴 높이 올려갖고 거기 날아다니는 전팔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청주에서.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자고 리메이크를 해서 이은경 씨가. 예. 그랬습니다. 네. 자, 이 노래가 그래서. 예, 노래 들어보면은 처음에 전주에서 그 고가마서 스타일에 나오는 기타 연주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트로트고 쿵짝쿵짝 아예 박자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레음 엄청나게 나오고요. 솔샵 이런 것도 나와요. 네. 네. 솔과 솔샵 이런 게 나오면 확실히 이건 뭐 오음계를 완전히 탈피했다. 이건 그냥 보통 단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칠음계거든요. 네. 근데 어느 부분에서 따라리라라 이런 데서는 시 확실하게 예 네. 확실하게 딱 트로트 선율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뒤엉켜 있구나. 이제부터 60년대 말부터는 트로트하고 단조 스탠다드 팝이 마구마구 엉키는 시대에 도입했구나라고 하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몇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군요. 자, 네. 그다음 노래 한번 볼까요?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69년 곡인데요. 이걸 남진이 불렀으니까 트로트라고 그러지. 이거 최희준이 불렀으면 아무도 트로트라고 안 그럴걸요? 그런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한 번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최희준 선생 불렀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예, 예. 여기서 그 아 하는 여자 코러스 빼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남진 목소리 좀 빼고 최희준으로 바꿨다면 이거 누구나 스탠다드 팝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이거 무슨 뭐 진국의 신사 종점 이런 거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자. 사실 남진의 창법도 최희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미 이 얘기는 뭐냐면요. 스탠다드 팝하고 트로트가 완전히 섞이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고요. 그 얘기는 트로트를 좋아하던 취향이 드디어 칠음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게 낯설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곡은요. 네? 이봉조 작곡인데도 트로트석 선율이 살짝살짝 보이는 곡이에요. 그 정말 네. 재밌죠. 세상에 이봉조가. 예? 박은경의 딸이란 노래인데 박은경 아마 처음 들으시는 가수이고 노래일 겁니다. 처음 들어요. 1970년에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1일 연속극의 주제가였어요. 들어보시죠. 네, 듣겠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